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희 금융톡톡 컨텐츠도 어느덧 100회째인데요. 그에 걸맞게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가장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네, 여보세요? 실손보험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주변에서 바꾸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손이 개정이 되면서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지금 실손 가입하려고 하는데 요즘 4세대 실손이 말이 많더라고요. 우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데요. 실비 있잖아요. 세대별로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들으신 바와 같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이기도 하고 작년에 4세대로 전환이 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대별 실손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했기에 제2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우선 이 실손보험의 세대는 가입 시기에 따라 분류됩니다. 09년도 7월까지는 1세대, 그 이후부터 17년도 3월까지는 2세대, 17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까지는 3세대, 그 이후부터 이제 작년 7월부터는 4세대가 시행된 거죠. 이는 과잉진료로 인해 매년 손해율 상승 등에 대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계속 개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대별로 실손보험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다양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대부분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자기부담금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세대에서 0%였던 자기부담금이 이에 1세대에서는 급여 비급여 10%, 이에 2세대와 이에 3세대에서는 급여 10%, 비급여 20%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3세대에서 급여 10%, 비급여 20%로 그대로 유지되는가 싶더니 4세대 때 10% 더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4세대부터는 비급여 차등제가 도입됐는데요. 말 그대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5단계로 나뉘어 할인 및 할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은 늘어난 자기부담금과 늘어날 보험료 할증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4세대 실손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보장 항목 부분에서 1세대에서 보장해주지 않던 부분은 4세대에서 보장해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방치료, 치과치료, 치질매 항문질환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해준다는 것인데요.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도 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고,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1세대 때는 보상이 안 됐지만 치매 외에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급여 차등제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그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장기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한 질병에 대해서 최초 발병 및 사고일로부터 365일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물론 질병의 경우엔 180일이 지나면 다시 365일에 보장이 생기죠. 하지만 4세대 실손의 경우 면책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과 사고 원인 등으로 병원에 가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별로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전 실손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 현금TV에서는 보험을 이미 가입하셨더라도 갱신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